여기는 많이 줄이면 안 될 것 같아요. 여기는 랩 사는. 네. 대표님 일단 되게 유쾌하시고요. 이 작업할 때는 근데 굉장히 예민하셔가지고 네. 조금이라도 이제 잘못되거나 작업에 영향이 가는 행동을 하면은 이제 엄청 예민하시고 그 외에는 굉장히 유쾌하시고 시원시원하십니다. 평소에는 소탈하고 동네 아저씨 같지만 제작에 돌입하면 딴 사람이 된다는데요. 섬세함이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입니다. 안에 부으면 압력 때문에 부풀어 오릅니다. 그래서 그 부풀어 오르면 사이즈가 틀리지는데 석고 붕대를 이렇게 해놓으면 딱딱하게 고정돼 있으니까 부풀어 오르지 않고 실제 사이즈랑 똑같이 나옵니다. 허 대표는 제작을 할 때 고객의 사고, 질환에 대해서도 체크하는데요. 특히 당뇨로 인한 환자들의 경우 상처난 부위에 통증이 가해지지 않도록 특정 부위마다 다른 실리콘을 써야 합니다. 개개인의 신체에 적합한 부품 선택 및 보행 훈련 등을 고려해 제작하고 있습니다. 지금 무슨 작업 하신 거예요? 이거는 어저께 이제 본던 그 환자분 정상척 발을 3D 프린트 하기 위해서 플라스틱을 부었습니다. 액체 플라스틱을 부으면 굳어가지고 발 모양이 그대로 나옵니다. 지금 보시면은 이제 굳고 있거든요. 허준성 대표는 자기 몸과 가장 흡사하게 의수의족을 만드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. 피부색은 물론 혈관, 주름 등을 실제 모습과 똑같이 실리콘으로 만들고자 합니다. 진짜처럼 보이는 손발을 끼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평범한 꿈을 꾸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허준성 대표.